안녕하세요. 중국관광통역원에서 최종일입니다. 이런 근달 조직들은 싸움에선 앞뒤를 안 가리고 싸웠대요. 얘네는 보통 자기 고향이 아닌 뭐 다른 도시에 가서 활동하기에 뭐 일을 치게 되면 또 다른 도시로 도망치면 되는 거죠. 중국 땅덩어리가 웬만큼 커야 말이죠. 이럴 때는 근달들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대요. 포를 그냥 머리에다 겨누고 먼저 분위기 제압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다들 나가라죠. 이 동생들 앞에서 체면을 줘야지, 이거 또 체면을 안 주게 되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 수도 있으니 말이죠. 그렇게 다 나가면 얘기를 합니다. 아우야, 나는 너랑 전쟁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목숨 걸어 온 것도 아니다. 만약 네가 이 주민들을 다 철수시키면 너한테 많은 돈을 주겠다. 그리고 뭐 집도 줄 수 있고 너는 너희 이 구역에서 자리세를 받을 수도 있다. 이 구역이 운수업을 독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운수업이란 뭐 택배업이라든가 택시사업 뭐 이런 거 있었죠.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나 찾아와, 내가 해결해 줄게, 뭐 이런 식이죠. 보통 이렇게 되면 대부분 두목은 다 그냥 오케이 합니다. 왜냐면 뭐 굳이 싸매서 이권을 챙겨봤자 그걸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, 초스 밑에도 가면 안전하게 자기 구역도 챙길 수 있으니 그냥 다들 그냥 들어가는 거죠. 이런 수법으로 초스는 주변에 많은 건다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습니다. 만약 노하게 되면 밖에 데려온 부하들이 들어와서 싹 다 죽여버리고 뭐 그런데요. 이렇게 한두 번 죽여버리면 그 소문은 다 퍼져서 그냥 다들 그냥 초스가 왔다 하면 그냥 다 부하로 들어가는 거죠. 이때 그는 4대 직속 행동대장 중의 하나인 무어레이를 갖게 됩니다.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다섯 명은 자기 조직을 갖고 있는 두목이고, 이 무어레이는 초스의 직속 행동대장으로서 뭐 보디가드 역할이죠. 온갖 나쁜 일을 도맡아 하다가 나중에 공안에 잡혀서 50년간 감옥살이를 했답니다. 헐,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 바뀌었겠네요. 이건 나중에 공안에서 나온 그 할아버지 된 모습인데 노숙자로 생을 마감했대요. 여기 몸통이 청룡이 인상적이죠. 흑사회에서는 이 문신이 신분을 나타낸답니다. 행동대장 정도이면 이 정도 청룡이고, 뭐 한계 지역 보스 정도여야 이 룡이 목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갈 수 있고, 그리고 그 몸통도 점점 더 크게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전에도 초스는 악명이 높긴 해도 주위에 뭐 쓸만한 행동대장이 없었습니다. 근데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. 나중에 리정광, 샤오페이 이런 엄청 센 두목을 받게 되고, 여기서 샤오페이와 리정광은 신분이 좀 독특했습니다. 얘네는 완전히 초스 밑에 직속부하는 아니고 자기들 조직을 갖고 있었답니다. 그들은 청부살인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런 그야말로 뭐 킬러 조직들이죠. 초스는 법마다 샤오페이랑 이 리정광한테 일을 맡기게 되면 페이를 지불해야 했대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정광입니다. 그는 의리도 있었고 싸움에선 엄청 잔인했대요. 그리고 키는 작았지만 몸은 또 엄청 날렵하고, 초스의 천하는 리정광이 다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랍니다. 초스가 무어레이, 리정광, 샤오페이 얘네를 접수했다는 소문이 돌게 되자 주위에 있던 그나마 덩치가 큰 조직들도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. 8만 위엔 되는 일거리를 사들여서 18만 위엔에 팔았고, 네, 그리고 340만 위엔이 일거리를 협박하여 400만 위엔을 받아내는 뭐 이런 작은 작업들, 이런 돈 안 되는 작업들은 밑에 부하들한테 주고 큰 작업은 자기가 직접 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어요. 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장악하여 그는 25개의 조직을 갖게 됩니다. 이 25개의 조직들은 서로 같은 보스 밑에 있으니 서로 뭐 싸움도 피할 수 있고, 뭐 자기 구역에서 자리세 받고 운수업을 독점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 잠시나마 그래도 뭐 조용한 태평시대를 누릴 수 있었죠. 초스는 이때 이미 농화건축회사의 부회장까지 올랐죠. 회장은 공산당에서 파견하고 부회장이 제일 높은 거죠. 이제 뭐 힘이나 정치나 두려울 것 없던 그는 할빈으로부터 우수기업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됩니다. 그 당시는 개혁개방이 금방 시작할 때라서 나라는 이런 우수기업인들이 많이 필요했고 또 많이 봐주는 이런 정책들이 많았죠.
당연하게 할빈시 그 정부 고층 간부들은 첫스랑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이 소중한 기회를 더 꽉 잡게 됩니다. 뇌물을 막 퍼주기 시작했고 돈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이때는 중국이 개혁개방 시기니까 이 위에 있던 이 고위 간부들은 처음으로 뇌물을 받아보게 되었죠. 그리고 그 달달함에 그냥 푹 빠지게 되어서 그냥 뇌물만 주면 해달라고 하는 걸 다 해줍니다. 이미 조스는 이 도코다의 영웅 시대를 그 벗어나서 정치 힘까지 가지고 있는 뭐 진정한 흑사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. 이런 흑사회는 현 시대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된 거죠.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한테 이 달라붙은 고위 간부들은 97명이나 됐다고 합니다. 그의 영향력은 할빈을 넘어 이 3,800만 인구를 지닌 흥룡강에서는 그 조스라는 이름을 말하면 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전 동북 삼성 그리고 나아가서 내몽골까지 그 세력을 확장했답니다. 이런 사회 환경이니까 영화에서 뭐 니네 누군지 아니? 이렇게 자기 이름 석자를 매우 중요시한 거죠. 그때 아마 리정광이 오른팔이었던 장첸도 그 이름을 대게 되면 다들 알아서 벌벌 떨었던 거죠.